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대 시장이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낙폭 약간 키우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 어떤 트렌드를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 있는지 알아보면서 이 시각 현재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유망 종목까지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광무의 트렌드 투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 트렌드 투자의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장 초반 때에는 기업 밸류업에 대한 실망 매물이 시장에서 출회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수급이 크게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들에 대한 재정비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반도체에 대한 뉴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동무대로 봤었던 HBM3E 모델에서 마이크론이 HBM3E 모델에서 본격적으로 양산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양산하는 시기는 2분기 때부터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이 양산 소식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업황에 대한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는 현재 샘플링은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쯤 삼성전자가 발표가 나오느냐입니다. 사실상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에 대한 조달을 공급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뉴스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 뿐 샘플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HBM에 대한 본격적인 시장에 대한 경쟁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HBM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 또 지켜보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 시장에서 크게 회자되다 보니까 MWC에 대한 개막에 대한 이벤트가 크게 발휘되지 못했던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전날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MWC에 대한 관심 지금 가장 큰 키워드는 AI로 알려져 있지만은 상품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삼성의 갤럭시 링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주로서는 인터플렉스라든지 지니틱스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일본의 시장에 출시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 시장의 시장 진출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요. 지난해까지 유럽과 북미 또 시장에서 알려왔었던 위고비가 아시아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시장에서는 오늘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위고비에 대한 내용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로 해서 지금 주요 국가 주요 지역에서 시가총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있는 상태인데 자, 그 이 성분이 GLP-1이라는 성분으로 진행됩니다. 우선은 이제 당뇨 치료제에 대한 역할과 그거 추가적으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된 제품으로는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그리고 오젬픽과 같은 성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관련해서는 당뇨 치료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구성으로 ETF의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아시아 시장 진출 소식이 국내 제약군들에 대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 연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관심 있게 볼 종목 대표적인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이 시간에서도 소개를 드렸다가 큰 수익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오늘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인벤티지 랩입니다. 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대표적으로 GLP-1에 대한 비만 치료제 전인 3단계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벤티지 랩이 자사의 제품으로 해서 출시는 어렵습니다. 대형 빅파마와의 결합에서 협력 소식으로 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유한양임입니다. 일전에 이제 지난해 연말에 나왔던 뉴스였고요. GLP-1으로 해서 장기적 주사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정도 좀 유의미한 결과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약물 중독 치료제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뭐 마약 치료제 혹은 다른 약물 치료제로 해서 시장에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으로 해서 주요 국가 특히나 이제 유럽 시장에서의 인증도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비만 치료제가 아니더라도 모멘텀이 또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에 대한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전에 제가 소개하고 난 다음에 큰 움직임이 나왔고 어느 일정한 시간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조정을 마치는 새로운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는 위치입니다. 자,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1차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위치까지 볼 것인데요. 1차적인 목표가는 18,000원, 손절 라인 때는 11,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투자였습니다.